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통일 기러기 노창현 기자를 모시고 듣는 최근 북녘 소식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 지난번에는 뭐 순안공항 그다음에 자고 일어나면 변하는 평양 풍경 그다음에 이제 옥류관 냉면까지 말씀을 예, 들었는데 숙소 이야기도 한번 뭐 들어보고 싶은데요. 주로 어디서 묵으셨는지. 제가 이제 해방산 호텔이라는 곳에 세번 묵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4차 방북 때는 평양 호텔에 있었는데, 해방산 호텔은 해방산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로 네, 치면 구 그죠? 같은 개념인데요. 이두 호텔의 장점이 뭐냐면 일단 최고급 호텔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하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대동강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한 블록 두 블록 차이거든요. 그래서 아침 산책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게 아주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 호텔에 이제 갔는데, 이제 해방산 호텔하고 이제 평양 호텔 가격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 1인 묵을 때는 트윈룸을 다 줍니다. 트윈 베드룸을 주는데 77불, 둘이 묵으면 88불이 이제 정식 가격이에요. 그런데 그 재미있는 것은 제가 두 번째도 해방산 호텔 갔잖아요. 갔는데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돌아올 때 이제 돈을 내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입니까? 하니까, 아, 선생님, 이번에 저희 호텔 두 번째 찾아주셨으니까 2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요청도 안 했는데, 아니, 이렇게 해도 되나? 근데 어쨌든 너무 기분 좋잖아요. 야, 이거, 아니, 다음에는 여기 안 오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도 일 없습니다. 이러면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알아서 할인을 해서 한 60달러에 이제 하루 자는 셈인데, 그래서 이제 3차 방북 때한번더 가고, 아무리 저 싸게 해줘도 그렇지, 내가 또 다른 호텔에서 경험을 해야겠다 싶어서 4차에는 이제 평양 호텔 갔는데, 평양 호텔도 처음에 제가 처음 온건 아니니까 그 호텔은 처음이지만 좀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왜 이러지 이제 하는 정도로 이제 우리 자본주의 마인드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예, 뭐 제가 막 흥정을 해서 깎는 것도 아닌데 호텔을 깎아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그런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이 호텔 역시 아까 자고 일어나면 바뀐다고 그러는데 석달 만에 갔잖아요, 같은 호텔을. 근데 비품도 달라졌어요. 이 목욕 비누 같은 것들이 해방산 브랜드로 바뀌었더라고요. 조그만 것들 있잖아요. 뭐몸 샴푸, 예, 바디워시 하는 걸몸 샴푸라고 하는데 이런 이 이름에 이제 그런 일회용 그런 이제 주방 그 욕재가 그렇게 이제 바뀐 것도 보고, 또 이게 카드키로 바뀌더라고요. 전기를 켜고 끄는 게, 이 해방산 호텔 같은 경우. 그래서 참 재밌다 싶어요. 아주 작은 거지만 석달 만에 가도 이렇게 바뀌는 게 있구나. 물론 밖에서의 변화는 더 컸습니다. 뭐 택시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20% 지방으로 돌렸대요. 이 교통체증이 심해지니까 지방으로 이게 돌릴 정도로 이렇게 그 택시들이 많아졌고, 그다음에 그 여성 교통보안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평양 가면 이렇게 막 거의 마스코트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이 두 번째 가니까 90%가 없어졌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여성들이 그 결혼을 하면 이렇게 보통 교통보안원은 직업을 바꾼대요. 근데 이제 숙련된 직업인이 바뀌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굉장히 그 일이 힘들어지니까 남성 위주로 아마 교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석 달여 만에 갔는데 여성 교통보안원들이 잘 찾기가 힘들어. 이런 식으로 많이 그 제도와 어떤 그 정책이 바뀌는 걸 보고, 이거 정말 내가 계절에 한번 꼭 가야겠다. 이건 기자로서 가야지 구문은 아니고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건 거죠. 잘한 것 같아요. 이게 교통량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매연도 심한데 그 도로 한가운데서 그걸 다 마시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게 그렇죠. 뭐 친환경적이진 않죠. 그렇다고 뭐 남자들이 마셔서는 안 되는데, 아무튼 재밌었던 것은 신호로 많이 되찾아졌어요, 이미 차량 2부제를 하고 있거든요. 평양에서는 홀짝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통체증이 이미 몇년 전부터 일부 구간이지만 이렇게 시작되고 있고, 이런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그래서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일요일 뭐 자가용 운행 금지 이런 식의 제도도 이미 시행을 몇 년째 하고 있고요.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평양은 정말 너무나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고 깜짝 놀랄 일들이 많습니다. 자꾸 이제 10년 전하고 비교를 하게 네, 되는데, 그렇죠. 뭐, 당시만 하더라도 평양의 교통체증,
사실 저 그런 이 단어 자체가 용어 자체가 없었을 때라 맞습니다. 차량 2부제 그리고 뭐 차량 전체 대수를 통제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아, 그 그렇군요. 매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수요가 많아지니까 2부제를 실시할 정도로 차량이 늘어났다 이런 이제 말씀이 같습니다. 그 평양 그 국제 상품 전람회 매년 봄 가을로 두 차례 열리기도 하고 뭐 국제 영화 축전 또 취재를 하셨다고 하는데 상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그 중국산 제품이 거의 한뭐 7, 80% 정도를 차지하다가 요즘에는 다 국산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일단은 그 국제상품 전람회라는 것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거의 20년 전부터 이제 하고 있고요. 10여 년 전부터는 봄, 가을로 대규모 국제 상품 전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봄까지, 작년 봄까지는 그 3대 혁명기술관 여기서 했는데 더 규모가 커져서 제가 지난해 가을 이제 취재를 했는데요. 평양 호텔, 아, 평양, 아, 죄송합니다. 평양 체육관, 평양 체육관에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안에 그 플로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복도까지 다 이용해서 거의 한 450여 업체가 이제 부스를 만들고 있는데 한뭐 제가 볼때한70% 정도는 다이 북녘 기업들이고 그다음에 한20% 정도가 중국 기업들, 나머지 10%가 뭐 몽골, 라오스, 시리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미국의 영향력을 덜 받는 이런 나라들이 기업들이 이제 출품을 했는데 이게 지금 그 대북 제재 아주 엄격한 대북 제재 속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하고 있다는 것에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한 가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 북녘의 이 내수 경제가 상당한 규모다. 왜냐하면 저때 이거 일주일간 그 열릴 때 거의 뭐 99%가 다 이제 평양 주민들이나 이 북녘 다른 지방에서 온 주민들인데 이 사람들이 온다는 거는 결국 내수 경제가 그만큼 튼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 박람회가 열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뭐 옛날 같이 제약이 없다면 뭐 상품 계약을 맺거나 무역 계약을 맺겠지만 그런 것은 거의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많은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실제로 거래하는 것을 보고 야, 이거는 뭐 제재가 있어도 안에서 그 돌아가는 경제만으로도 거의 생산이 안 되는 제품들이 없고 자기들이 또 자체 소화를 하고 이런 것을 보면 북에 대한 제재가 왜 효과가 별로 없는지 여기서 입증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들을 보시면요. 첫날 개막식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 이렇게 사진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뭐 전자제품부터 여러 가지 건강, 건강, 특히 약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약재. 그리고 뭐이 치약만 해도 뭐 25종 정도의 아주 다양한 치약이 생산이 돼서 이 남쪽에서도 볼수 없는 희한한 치약들이 다 있었고요. 진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밀려 다녀갖고 제가 야 이건 무슨 별 세상에 온 것처럼 아주 참 현장에서 그럼 바로 계약을 하거나 구매를 네 이제 하는 것도 자기들끼리 이제 있고. 기업 단위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개별적으로 상품도 사지만 거기서도 이제 이렇게 보고서 단체로 그 대무 이제 대량으로 이제 들여올 수도 있는. 그리고 바깥에는 이렇게 그 평화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우리 통일교에서 투자한 지금은 완전히 이제 그 그건 맞죠. 국내 자동차 회사가 됐죠. 그런데 저때 사실 저때 취재하기 전에 그 일부 그 서방 뉴스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뭐 평양의 그 제재 때문에 그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엔 나중에 가짜 뉴스로 나왔습니다만 저때 바로 보니까 바깥에요. 이 휘파람 시리즈 다섯 종류. 휘파람 시리즈가 이 승용차입니다. 그다음에 뻐꾸기 시리즈, SUV 승합차 시리즈입니다. 이게 다섯 종류. 신규 브랜드가 거의 10개의 차종이 저렇게 이야, 바깥에 대단하네요. 전시돼 있었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뭐 작은 요트부터 오토바이, 그다음에 전기 자전거가 요즘 난리입니다. 지금 전기 평양에서. 자전거? 네, 거의 자가용이에요. 그게 2차 방북 때도 가니까 전기 자전거 열풍이 불더라고요. 다섯 대당 한 대꼴로 전기 자전거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편하게 탈수 있죠.
한 번 이렇게 전기 충전하면 150리를 간다고. 아, 150리. 몇 리라고 쓰더라고요. 그게 아주 정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고 이건 정말 우리가 지금 이제 교통체증의 모습을 이제 한번 보여드리는데 시내로 들어오는 방향에 예. 하여튼 그런 것들을 아주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휘파람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그 북의 첫 상업 광고판 네. 모델이 계순이 선수였어요. 휘파람 자동차. 아, 예, 예, 저도 들었습니다. 예, 예, 예. 야, 그런데 지금 저렇게 모델이 다양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 5개 자동차 광고판이요. 평양 시내 지금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간 지 1년이 지났으니까. 네. 작년 하반기까지 3개가 있었거든요. 순안 국제공항 가는 길에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가다 우연히 찍고 그다음에 이 저 대동강변 쪽에도 하나 크게 있는데 그것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만약 본다면 이게 뭐 어떤 외국인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소비자한테 팔겠다는 광고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정도의 그 능력을 가진 시민들도 있고 내수 시장이 역시 크구나 이런 광고가 나올 정도면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 나온 김에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이 어디까지 왔나 네. 특히 이제 앞으로 남북 경협이 만약에 재개된다면 네. 뭐 한계 기업도 물론 살아야 되겠지만 네. 남과 북이 가지고 있는 이 첨단 기술 네. 이걸 잘 융화시켜서 세계적인 네. 이 경쟁력을 좀 갖추 수 있지 않은가 네. 이런 이제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북역에 취해 가셨을 때 네. 북쪽에 뭐랄까 과학기술 수준을 그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나요? 네, 그럼요. 제가 사실 1차 방북 때부터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이제 취재 신청을 하면서 대략 어디를 가겠다라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과학기술 전당을 신청을 못했어요. 다른 거를 했다가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한 10% 정도는 혹시 그쪽에서 추천하는 게 있으면 이제 받아야겠다 하고서 이제 갔는데 첫날 가서 이렇게 협의하다가 과학기술 전당을 제가 가면 좋겠다라고 이제 뒤늦게 생각이 난 거예요. 사전에 신청을 못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 권했던 것 중에 과학기술 전당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거기를 간 다음에 아니 도대체 왜 여기를 안 보여줬지? 자랑하려고 왜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 보면 정말 깜짝 놀랄 그 장소였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사실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북에 가면은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다. 홍보하고 싶은 것만 홍보한다 이러는데 편견이다. 이런 게 이제 제가 볼 땐 이게 제일 자랑할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굳이 요청할 때까지 그 사람들이 그냥 그 보여줄 거에 리스트에 안 넣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그걸 솔직히 내가 기자니까 그냥 잘 써서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웃으면서 아이 노 선생 홍보 우리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선생님이 열심히 잘 보시고 편안하게 보시고 들어가시면 저희는 만족합니다 뭐 잘 써주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이렇게 보도하는 사람들한테 솔직히 지쳤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기자들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비자 받고 들어간 게 좀 신기할 정도였는데 아마 어떻게 하나 한번 본 것 같아 근데 여하간 당신이 기자거나 말거나 나는 별로 신경 안 쓴다요. 그냥 나쁘게나 악의적으로 쓰지만 말아라. 있는 그대로 쓰면 다행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자 하여튼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안 가지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그 과학기술 전당 정면입니다. 저게 전면 그 뭔가 벌써 이 저 과학의 냄새가 분위기가 나죠. 이게 근데 대동강 쑥섬이라는 데 있어요. 네. 우리로 치면 여의도 같은 섬인데, 그렇죠. 이 쑥섬은 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예전에 그 남북 그 연석회의가 열린 우리 김구 선생, 조서왕 선생이 맞습니다. 우리 어떻게든 이 분단된 그 나라를 막기 위해서 북에 올라가서 그 회의를 했던 2차 네. 장소가 이 쑥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쑥섬은 이제 대변혁이 벌어져서 과학기술의 어떤 요람이 되는 저런 과학기술 전당이 저걸 제대로 보려면 며칠이 걸립니다. 부속 건물까지. 첨단 섬으로 다시. 그러니까 기초과학부터 응용과학까지 모든 것이 있는데요. 일단 들어가면 저렇게 이제 구의 모양으로 저게 이제 돌아가면서 동영상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앉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홍보용 얘기도 있지만 과학기술의 어떤 그 내용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그 겉에서 보면 이게 원자 핵 모양으로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건물들이 만들어졌고요. 정중앙에 보면 거의 그 5층 높이의 거의 10층인 것 같아요. 꼭대기까지는. 도움형이네요. 이걸 이제 그 은하 3호 로켓 실물과 똑같은 모형을 북의 과학기술의 어떤 정점이죠. 그 절정을 저렇게 이제 똑같은 모형을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걸 둘러싼 채로 뭐 1층, 2층, 3층 막 수천 대에 달하는 그런 컴퓨터들이 있고요. 맨 아래는 이렇게 도서실 역할도 하고 아주 다양한 이제 전시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마침 뭘 보고 있었는데 뭘 보나 했더니 이렇게 뭘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유학생 건 아닌데 만화를 보고 있더라고요. 아, 만화 영화? 예, 만화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컴퓨터들 이렇게 이제 자체 하여튼 상표가 붙어 있는 예, 부속은 뭐좀 수입이 됐을진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산품입니다. 다 외양상. 예, 이런 것들이 있었고 심지어 이런 공룡 모형까지 지하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날마다 수천 명의 학생들 참관단이 옵니다. 예, 초등학생, 소학생부터 북에서는 초등학교를 소학교라고 하는데 소학생들부터 중학교, 공급중학교, 대학교, 일반 성인에 이르기까지 제가 간 날은 함흥의 소학교 애들이 와서 단체로 견학을 하고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바로 그러니까 과학 상식 이런 이제 원리 이런 것들을 즉석에서 선생님들이 현장 학습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아주 재밌는 것도 많더라고요. 같이 실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거북선이네요. 예 거북선 모형 그뭐 여러 가지 우리 조상들이 만든 자랑스러운 그런 유물 이런 것도 따로 재현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자연사 박물관 겸 과학 역사 박물관 겸 네. 첨단 기술 전시관 겸뭐 거의 이렇게 종합을 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렇겠네요. 그 예전에 남쪽 언론에서 이제 평양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살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못 살게 한다 이런 이 그런 루머가 설이 있었죠. 있었어요. 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민족 21 취재할 때 이제 휠체어 사진을 찍어오기도 했습니다만, 과학기술 전당에 특별한 시설이 있다고요? 장애인들 위한?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장애인들에 대한 그 굉장한 그 배려가 있었더라고요. 예, 장애인 열람실이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이 사진이 장애인 열람실에 아, 한 그렇습니까? 30여 석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점자 프린터로 나온 겁니다. 예, 이렇게 점자가 있죠. 예,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이 할수 있고 이런 이제 보면은 이렇게 수화 이렇게 오른쪽 화면 아래에 수화 화면이 나오죠. 이렇게 수화를 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이 자유롭게 편하게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열람실이 따로 아주 시설이 잘돼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냥 길 가다 휠체어 장애인, 목발 장애인 우연히 차에서도 본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일주일 사이에 세 번을 제가 우연히 봤는데 그걸 보고 평양은 장애인 친화도시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이제 배려가 많았습니다. 이게 좀 씁쓸한 얘기인데, 어쨌든 이한 핏줄을 나눈 이 동포를 좀이 비하시키는 그런 편견이죠. 뭐 장애인들을 쫓아낸다든지, 뭐 이런 건 이제 이 정확한 사실을 팩트를 알리는 우리 노 대표님처럼 기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런 편견은 바로 잡혀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과학기술 관련해가지고 그이 김일성 종합대학이죠. 종합대학 건너편에 보면 큰 바윗돌에 첨단을 돌파하라 이런 구호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최첨단을 돌파하라 이런 얘기요. 예. 뭐 직접 다 돌아보신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자체적으로 이 인공위성과 발사체를 이 만드는 나라가 세계적으로도 몇 나라가 안 된다고 그래요. 대부분은 이제 위성을 만들면 뭐 발사체는 러시아에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북쪽이 도달한 어떤 첨단 기술의 수준, 이걸 좀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네, 아니 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연구하고 돌아다닌 것은 아니지만 일단 지금 과학기술 전당 그 자체만으로도 벌써 이제 그 수준을 짐작할 수 있고요. 예, 일단은 이 로켓 발사 자체를 할수 있다라는 건 이제 거의 우리가 지금 구현할 수 있는 과학의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것으로 미뤄볼 때 예, 일단 이 과학기술 전당 자체가
북의 과학의 현 주소를 웅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과 우리 LA의 그 통일운동가 오인동 박사님이 네.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은하 3호, 이제 북의 은하 로켓과 이제 우리도 위성 발사하느라고 이제 축적된 기술이 있잖아요. 이걸 힘을 합쳐서 정말 세계 최고의 어떤 그런 그 로켓, 그 위성 이런 걸 발사하자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도 있는데 정말 이 비단이 아니라도 이런 우리가 잘하는 것도 북이 잘하는 것을 합치기만 한다면 당장 저는요 수년 안에 G3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G3. 지금 뭐 G10 정도, G4 이게 아니고 G3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정말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이렇게 약속한 시간이 다 됐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예. 그래서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